자. 박사님부터 소개합니다. 네. 아, 이분은 말이죠. 사석에서는 굉장히 그 마음 좋은 아저씨 같이 보이잖아요. 네. 아니, 와, 그냥. 네, 법정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변호사로 변신합니다. 정의로운 법학 박사, 박지훈 씨. 예. 박지훈 박사님. 예.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엘리트 공학부입니다. 이분이 아나운서예요. 오승훈 아나운서! 자, 그리고요. 자, 본인은 내성적이라는데 취미는 아이돌 댄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박영호 박사님! 아, 예. 저 박사님 유명하죠? 예. 자, 본명도 서민, 별명도 서민. 기생충을 닮은 외모로 사랑받는 박학다시 기생충 박사님이십니다. 서민 박사님! 아, 예. 멋있어, 지금 뭐예요? 자, 그럼 말이죠. 네. 아이돌들, 아, 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완전 제로 돌아왔습니다. 카라 오랜만입니다. 아~ 예. 카라. 훨씬 영지죠? 아~ 예, 신인이에요. 아주 눈이 아주 동글동글하고.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영지씨, 눈 동그랗게 어릴 때 내 모습 같네. 네? 아, 여름하면 떠오르는, 아, 터치 마이 바디. 시스타, 초유, 다소. 네. 에서 새싹춤을 추던 소년에서 여심을 뒤흔드는 성남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아시아를 호령하는 다섯 남자 B1A4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박을 또 터뜨려서 타이틀곡이 솔로데이죠? 네. 예. 솔로데이 그러니까 계속 솔로란 얘기예요? 이 노래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모두가 이제 힐링이 되자 약간 그런 곡이에요. 사실 저기 결혼해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빙그라 씨 요새 들어볼게요. 예. 네. 많이 외로우세요? 아, 그럼요. 요새? 원래 외로워요. 원래 인간은 외로운 거예요. 네. 외롭지 않아요? 그러면, 예. 아, 외롭지 않아요? 근데 약간 아이돌 박사라고 하니까 약간 긴장들 되십니까? 어떠세요? 이미 지금 서민 박사님께서 무서워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연기야, 이분이. 이분 연기예요. 연기하셨어요? 네, 연기야. 연기하시는 거. 박사라고 보면 안 돼. 승현이 형, 어때요, 오늘 박사들? 뭔가 지금 풍기시는 분위기가 약간 허술한 게 저희가 오늘 굉장히 재미있게 박사님들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아이돌 평가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아이돌 갖고 제가 봤을 때는 아이돌 갖고 우리 우리가 이기죠. 저는 법학 박사에다 변호사고 의사고 또 대학 박사시고 또 카이스트 예. 이깁니다 우리가. 예.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에 자신력 박사님. 아니 근데 이제 앞에 걸그룹 있어서 약간 두 분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아. 떨립니다. 떨리세요? 네. 두 분 이렇게 가운데 손을 모시고 취조당하는 것처럼. 예. 또 성형 박사님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좀 덤덤하신 것 같아요. 아니 덤덤한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가볍게 보는 저 눈매가 뭔가 도전심을 자극해요. 아,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어. 아. 근데 사실 내가 우리 카라나 시스타 카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들이고 남자애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네. 좋다, 공격적이야. 아니. 왜? 오늘 나와서 보니까 아니, 아이들 이쁘네. 이뻐. 관심 없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쁘다. 아무튼 저기 여러분, 우리 카라 시스타 비어레이포 모두 올여름 가요계 돌풍을 몰고 올 주역들인데 무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와 시스타. 카라 맘마미아. 사실 딱 그 단어를 들으면 좀 끈적끈적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통통 튀는 매력, 건강 매력이 반전이에요. 그래서 아주 점수를 많이 주고 싶네요. 갑자기 점수를 왜 줘요? 여기 오디션 프로그램
의사가 아니거든요. 위탄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평상시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오승윤 씨 어떻게 보시나요? 박사팀인데 너무 논리들이 없으세요 지금. 저랑 저랑. 네. 역시. 어떤 점이 좋다 이런 걸 짚어줘야 박사팀 아니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에요. 스텝이 좋아요 스텝이. 스텝이 좋다고요? 예, 스텝이 전혀 틀림이 없어요. 네. 32분의 1박 이게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정확하게 딱딱 맞다 들어갔는데. 아, 네. 32분의 1박? 네. 완벽했습니다. 이분인데 네. 박사님도 맞죠? 제가 조심스럽게 박사. 얘기합니다만 맞아, 오늘 아이돌들이 같아요. 완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승훈 씨가 굉장히 예. 놀라운 이력의 소유자예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출신이 오. 이거 아나운서랑은 너무 동떨어집니다. 네. 우리나라 미국 치면 나사 아닙니까? 그렇죠. 우주선 네, 나사에서 곳이... 주로 항공우주 쪽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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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훈 씨가 카이스트에서는 꽤 유머꾼이라고. 카이스트식 유머가 있습니까? 카이스트식 유머는 아, 있습니다. 약간 좀 뭐 논리적이고 네. 인텔리전트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뭐 결혼한 후에 아내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빠 우유 좀 사다 주세요. 참 감자 있으면 세 개만 사다 주세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웃기려고 감자가 있더라고요 마트에. 네. 그래서 우유를 세 개 사갔습니다. 무슨 얘기야? 이게 저런 유머. 이게 공학도의 유머입니다. 안 맞아요. 공학도 하면 이게 빵빵 터진다요? 안 맞아. 그렇죠. 이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저기 죄송한데 막내 영지. 아, 영지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이게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 솔직히 얘기해 봐. 저는 좋아해요 저런. 아, 고맙습니다.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이게 방송하는 자체 좋은 것 같아. 뭐예요 이게? 무슨 유머야 이게? 그 감자 있으면 세 개 사다 주세요. 감자가 있길래 우유를 세 개 산 거죠. 그냥 아 감자가 있으면 우유 와. 와. 지금 이해 안 되는 거지. 모르더라.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다 이해했어요. 주무시기 전에 빵 터집니다. 저기요 여러분들 오늘 완승이에요. 150kg로 와서 받았어요. 가드 라인이 무너지면 손이 막 들어와요. 어머, 가슴 만져요? 네. 9kg, 10kg 정도를 뺐어요. 유절제 수술도 받으시고 원투르 다이어트. 1200칼로리 다이어트.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큰일 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제...